안녕하세요. 코스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, 백을 잡는 방법. 이 모양은 세 번째 수를 잘 찾으면 간단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 수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서 이쪽을 끼우는 수는요, 볼 것도 없이 이거 살았죠? 이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여기를 치중하고 봐야 됩니다. 그럼 백은 여기를 못 놓죠? 끼우면 죽으니까. 그럼 백도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칠 것입니다.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때 세 번째 수 여기를 먹여치기 합니다. 그러면 이게 단수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? 이거 따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을 가만히 이어버리면 감쪽같이 잡혔죠? AB로 백이 둘 것이 없습니다. 다시요. 이거는 뭐 치중을 해야 되고요. 백은 무조건 여기를 단수 칠 것입니다. 이때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이 백을 잡는 묘수가 되겠습니다. 안될 수가 없죠? 그때 여기는 안 됩니다. 이건 패가 돼요. 이쪽으로 이어지면은 감쪽같이 백이 잡히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살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